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은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제 느낌인지 뭐딱 봐도 그렇네요. 뭐 훌빈하네요, 그죠? 둘, 셋, 넷, 다, 여, 18분 오셨습니다. 수녀님하고 저 합쳐서 20명. 아, 뒤에 두명더 있네. 딱 20명 왔네, 딱 20명.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전달과 수용, 그러니까 전해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과 메시지들이 있죠. 특히나 오늘날처럼 폭발적인 정보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식들이 밍밍해집니다. 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다. 못 자랐고, 그렇죠? 맨날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심심하다 하면 푹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니까, 이제는. 이게 어디서 현실적으로 제가 체감을 했느냐면, 제가 선교를 할때 가끔씩 한국에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저는,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정작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나라에 지금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와, 와, 와. 저 노스 코리아 북한이 미사일을 쏴갖고 지금 저 난리 났다 하면서. 근데 한국에 이제 연락을 할 때, 전화를 해가, 그거 괜찮나? 하면, 뭐, 아무 일도 없는데? 합니다. 예. 이게 이 현대에 있어서의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모든 소식들이 밍밍해진다는 겁니다. 밍숭맹숭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향수를 한 방울만 원액을 탁 뿌려도 아마 이 성당 전체에 퍼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향수를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희석을 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수돗물 속에는 염소라는 사실상 독극물이 들어있죠. 소독을 위해서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에 지극히 일부가 떨어져서 희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귀한 것과 하찮은 것이 구분이 잘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고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하찮은 것인지. 그래서 하찮은 것들은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서 손쉽게 다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길가에 빨개벗고 고추를 달랑달랑거리면서 돌아댕겨도
괜찮은 겁니다. 예.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예. 지금은 우리의 기준점들이 달라졌으니까. 옛날에는 처자들이 아이를 놓고 아이에게 길 가다가 앉아서 젖을 먹이는 게 전혀 어색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거 부끄럽다고, 그죠? 예. 난리 북새통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하찮은 영역이 확실히 하찮은 것이었고 고귀한 영역은 확실히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대학 떠올려보십시오.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죠. 소 팔아야 가는 데가 대학입니다. 그죠? 옛날 같으마. 지금은 어때요? 개나 소나 다 가죠. 옛날엔 소를 팔아야 갔는데 지금은 소가 갑니다. 그죠? 반은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학생들이 지금 과거의 대학교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이라는 곳은 모든 학문의 총아, 배우고 배우고 고르고 골라줘서 올라가던 곳이 대학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거쳐야 하는 단계, 예,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귀한 것들은 비싼 돈을 들여야지 겨우 듣고 배우고 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귀했던 가르침의 영역 속에 영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실 대학이라는 것의 기원도 그렇습니다. 신학, 의학, 수학을 가르치기 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도로 신학을 빼버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거, 아니다. 수학이 아니고 신학, 의학, 철학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원래 신학교는 저학년 때는 철학,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사고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났을 때 신학이라는 그 본질을 넣어서 올바로 신학하게끔 하는 거죠. 과거의 사제직이 그 자체로 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이 배움 자체가 과거에는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을 왜 학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예, 학사 과정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뭐 정확한 이 근거나 이유는 전혀 저도 모르겠지만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 못 배우던 시절에 이 학사 공부하고 계시니까 학사를 따실 분들인께 예, 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술 같은 것도 그죠? 어디 현장에 나가서 이 시다바리부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배우고 해서 어떻게 고급 기술 곁눈질로 좀 배우기나. 근데 앞만 봐도 저걸 왜 하는지 몰라. 그 기술을 실제로 기술자가 불러다 앉혀놓고 자, 네, 니는 이제 믿고 가르쳐줄게. 그런 도제 제도 속에서 그 기술을 전해줘야만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다 퍼뜨려버립니다. 원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옛날에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예수님이 읽었다 하잖아요. 그 두루마리냐? 양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가죽들을 가공을 해서 거기다가 열심히 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수도원들도 많아요. 단지 성경 필사를 위해서,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필사해내기 위해서 그 고급 재료, 양들의 가죽, 그거는 글씨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 가죽 한 장을 구하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이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들이 성경인데 인자 성경 아닐죠? 그죠? 성경을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뭐 읽지도 않고 그냥 먼지만 뽀얗게 쌓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넘쳐 흐르다 보니 귀한 것과 하찮은 것에 대한 구분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귀한 것은 귀한 것이고 하찮은 것은 하찮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마음에서 그게 희석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귀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찮은 것이 엄청 귀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예술계는 하찮게 생각했어요. 광대, 기녀,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연예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마다 이거 뭐 짧은 영상 하나 찍어서 조회수를 극단적으로 높이 올리는 것이 귀한 일이 된 거예요. 왜? 돈이 귀해졌으니까. 근데 돈이 귀해진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단화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선비들 배고파도 그래도 집에 책 하나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데 열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청렴결백함을 자신의 삶의 자랑스러움으로 삼는 이들도 있었었죠. 지금은 어때요? 그래 삶아 다 욕할 깁니다. 아니 옆에 마누라가 가만히 안 놔둘걸? 당신은 뭐 집에 책만 읽으면 다 되나? 나 돈 좀 벌었나? 난리 북새통을 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도는 뜬소문이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 삶의 본질이나 이런 영역들이 구분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처세술 강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각광받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로 절제를 하고 극기를 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지는 그걸 배우려면 내가 실제로 그 삶에 동참을 해야 내 삶을 깎아나가면서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싫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싫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뭐 사실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나마 여기 오늘 이 사람들 별로 안 오는 미사에 딴 날은 레지오라도 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라도 그 핑계로 오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안 올 시기에 그래도 끼역끼역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그나마 더 소중한 빛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뭐 임영웅이나 뭐 누구나 여 하나 온다 하면 난리 날 깁니다. 네. 동네 사람 다 올 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요나 예언자의 활동은 신기하게 느껴지죠. 그는 선포했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받아들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나조차도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서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아이 나 일 안 할랍니다. 아이 차라리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요런 지금의 투자처는 여기니까 요 주식을 미리 사놓으면 여러분들이 상당량의 이득을 땡길 겁니다. 향후 뭐 전기차 배터리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요 관련주가 엄청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맞나 하고 들어볼 겁니다. 헌데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잡니다. 잘 자요. 그래서 요나는 그걸 알고 있던 예언자였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꽤나 현실적인 인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비현실적입니다. 신앙에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을 보는 게 드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건 자주 보잖아요. 뭐 어떻게 직무를 좀 맡길라 하면 아휴 신부님 내 시키지 마소 딴 사람 아니소 이런 거 자주 보자 내 빼는 사람 보잖아요.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 연서 보면 재밌어요. 예. 도망치다가 막 나중에는 성질 하느님이 그 사람들을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를 거두었더니 그걸 두고 하느님한테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예. 내 기분대로 안 했다고 하느님한테 성질 내는 오늘날의 신앙 세태를 우린 살고 있어요. 감히 어따 대고 감히 그죠? 자기 회사 CEO한테 성질 내는 직장인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성질냈다고 오해하려고 잘리는데 뭐. 근데 우리는 감히 나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느님한테 성질내고 있어요. 겁이 없는 거죠. 그게 요나란 말입니다. 예. 요나는 하느님하고 막 성질냅니다. 아주까리를 탁 해가 그늘을 지게 만들었다가 아주까리를 싹 죽여뿌이긴 해. 와, 내 기분 좋게 말든데 아주까리 죽였느냐고 성질성질을 내는 예언자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체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체험이 뭐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3일 만에 살아 되돌아온 경험이었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배를 타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하느님이 풍랑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점을 쳐보고는 이거 누구 때문이고 하니까 요나가 대뜸 나온 거예요. 당신 뭔 짓 저질렀어? 도망가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당신이 좀 죽어줘야겠어 하고는 배에서 던져보죠. 그러자 커다란 물고기가 마치 피노키오의 이야기처럼 확 삼킵니다. 아니 피노키오 이야기가 거기서 영감을 얻었겠죠. 성경이 훨씬 옛날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 아 이거 도망갈 데가 없구나. 우리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구나. 에? 도망가봐야 거서 거구나. 에이씨 그럼 어쩔 수 없다 가야지 하고는 터덜거리면서 이제 들어간 장면이 여긴 겁니다. 오늘 일독서인 거죠. 요나 별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은 진짜 하기 싫은데 하라니 한 거예요. 니네배 무너진대 하고 외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부드럽게 하질 않았겠지. 근데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선포를 하자마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화학작용처럼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위험한 게 그죠? 조금만 손상을 입으면 폭발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불이 나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선포를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와 하고 동조를 해서 회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외치는 것이나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신앙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질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요나 예언자 뭐라고 했는데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배는 무너진다. 자, 이 말을 조곤조곤조곤 뜯어봅시다. 뭔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한정된 기간이 존재한다. 그 한정된 기간 아직 니네배 사람들도 40일이 남아있었어요. 그죠? 너가 내 선포하는 그 직후에 불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40일을 준다. 4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허락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멸망이 반드시 찾아온다 라는 이야기죠. 뭡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모르지 뭐. 모르지. 누구는 365일이 남았을 수도 있고 누구는 3650일이 남았을 수도 있고 그죠? 예?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죠.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 영원히 지상에서 살 사람은 없잖아요. 너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멸망이 오는데 그 멸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 하나는 육체의 당연한 멸망인 거고 둘은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영혼의 멸망이 같이 찾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교회는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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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겁니다. 그 한정된 기간을 현명하게 쓰라고. 그나마 교회 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들이 주어지죠.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뭡니까? 사순, 40이라는 것을 한자로 만든 사순식이죠. 그런 우리 교회는 시간을 가지고 노는 데 특화된 종교거든요. 특히나 가톨릭 교회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40일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느님께 다잡고 내 삶의 본질을 이해해서 고귀한 것을 찾고 하찮은 것을 버리라고. 근데 그 고귀한 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잡느냐 말이에요.
에? 부자가 막 값비싼 거 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고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힘없고 가난한 이가 뭔가를 청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면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들이 더 고귀한 존재들이니까요. 요나의 외침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복음 선포 환경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뭐 혼란 이전에 아예 듣지를 않죠. 예. 누가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 바쁜 시절에. 옛날에는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성당을 챙겨보내는 신앙적 열성이 있었고, 그런 신앙적 열성 속에서 고귀함에 대한 식별을 내면에 갖춘 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에 정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렇기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오늘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이 낮춰져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비워져 있을 때 무언가가 차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한가? 누가 나 필요도 없는 걸 갖다 준다고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떡 받으면 안 감사해요. 떡을 내가 먹을 일도 없고 냉동실만 채웠다가 내 일거리만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 행사 끝나고 막 떡 3개 4개씩 남은 거 신부님 챙긴다고 문에다 떡 걸어놓고 간다 그러면 보는 순간 또 이 생각부터 듭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감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이게 부족했는데 아, 이걸 채워주시니 너무 고맙군요. 그래서 감사는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감사를 느끼면,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사한 사람은 기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래서 역으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설령 무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 원래 내 건데, 원래 내가 받아 마땅한 걸 이제서야 받는다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하니까 뭘 받아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돈 욕심 많은 사람은 자식이 암만 뭔가 해주려고 애를 써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의 신앙 환경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하기를 그친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 내가 미사를 다른 걱정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더 이상은 감사해지지 않는 거죠. 미사에 나와서 뭔가 다른 뭐 유명한 신부님이 와서 특강을 한번 쫙 해주마. 아이고 오늘 좀 뭐 좋은 거 들었네 하고는 집에 간다든지 그거 아니고 일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미칠 은총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기를 멈춰버린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 자극시켜서 그 쓸데없는 메시지들을 듣고 보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고귀함과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된 여러 가지 성사나 전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전례를 얼마나 더 잘 꾸미느냐, 이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전례의 본질만 상실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괜찮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본질은 옆에 제쳐두고 이건 그냥 뭐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쳐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이 집중을 하다 보니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기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마치 레지오가 우서이다. 그러니 미사는 안 가도 레지오는 가야 된다. 미사를 드리는 심지어 그 시간에 자기들 레지오를 하면서 미사를 안 나오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신자들이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헌디? 예? 성모님이 레지오 자체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미사를 더 잘 드리라고 레지오를 만든 겁니다. 당신의 군대를 만들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다 본질적으로 섬기고 따르라는 거죠. 사람도 맷없는데 역시 열심히 한다, 그죠? 하지만 저는 이게 제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확고히 믿을 만한 신앙의 뚜렷한 표징들을 찾아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하면 갈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런 기미와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껍데기만 바꿨던 거예요.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대로 악했던 거고 중세 시대는 중세 시대대로 악이 펼쳐졌던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악에 휩쓸리고 세속화되는 과정에 너무나 쉽게 노출됩니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 표징은 뭐였습니까? 요나 예언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나왔죠. 그런 이가 선포를 하는 것, 그게 요나의 표징의 핵심입니다. 죽었던 3일 동안 죽었던 이가 되살아나서 표징,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일간의 죽음에서 부활한 한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그러니 하느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의 세속화된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것 말고 색다른 선포는 없습니다. 뭐 성모님이 눈에서 피눈물을 줄줄 흘린다든지 아니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너희가 씹어먹는 것은 너희 하느님의 몸이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이들 앞에서 씹혀 삼켜져라. 그것이 유일한 표징입니다. 아멘.